자, 무리함수 파트 넘어왔고 중단은 무리식 파트입니다. 무리식은요, 유리식처럼 막 종류가 없어요. 막 분수함수의 꼴에서 부분분수식이나 본분수식이나 분리형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유리화만 시키면 돼요. 근데 유리화 시키는 게 어렵지 않죠. 우리 앞에서 유리화 배웠죠. 맞지? 중학교 1학, 중학교 3학년 때 유리화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파트에서 허수에 관한, 루트에 관한 유리식도 배웠잖아. 맞지? 유리화 실수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.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. 내용은 별로 없어요. 당연히 우리가 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는데 그 정의역을 무리식에서 언급한다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아 근호 안의 시계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. 만약에 분수가 있으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. 이게 끝이에요. 맞죠? 당연히 써먹지 않습니다. 크게 너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써먹지 않는 거지 몰라도 된다가 아니죠. 당연히 아는 내용이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 나오면 안 되겠죠. 당연히 맞죠? 자, 무리식 계산하래요. 첫 번째, 두 개 곱하면 루트, 두 개 제곱 있어 밖으로 빼낼 수 있다. 분모 있으면 유리화시킬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죠, 이거. 맞죠? 맞나?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있으면 켤레 복소수라고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,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. 그러니까 합차공식으로 문제 정리한다 이거잖아, 지금. 맞나요? 끝! 내용이 없어요. 예전 교육 과정에는 이중근호라고 배웠어. 이중근호.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걸 배웠다고. 근데 그게 또 교육 과정이 빠졌네.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어.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. 시험 나와봤자 단순 계산으로 풀 수 있다. 자, 뭐 당연히 못 푸는 놈들이 이렇게 푸는 거죠. 루트 3을 대입했다. 못 풉니다, 이거. 맞죠? 우리는 정리부터 하는 거죠. 모든 식은. 이거 뭐 합시다. 뭐 할까요? 유리화 시켜야 되죠. 맞나? 그럼 여기 못 곱하는데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하면 됩니다. 맞죠? 그럼 합차 공식 할 수 있죠. 쌤이 그 정도는 정리합니다.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? 똑같은 게 두 개 곱해진 거죠.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버립니다. 지금 맞나요? 자, 분모 정리하면 분모 2 됩니다. 그럼 잠깐 따로 빼낼게요. 분자 정리합시다. 분자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. 얘 세 개 곱하면요. 마이너스 2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되죠. 안에 거 두 개 곱하면.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요. x 마이너스 1. 이해됩니까? 간단하게 정리만 계속 합시다. 얘는 2분의 1 잠깐 놔두고요.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졌어요. 그럼 이거 2x 됩니까? 2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되죠. 맞나? 안에 있는 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도 되죠. 그럼 밖에는 2분의 1가 없어집니다. 그러면 얼마 남아요? x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만 남죠. 맞지? 이제 집어넣으라고요. 루트 x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 되고요. 맞나요? 그 다음에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죠. 3 빼기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? 2. 맞아요? 답은 얼마다? 루트 3 빼기 루트 2다. 이해되겠어요? 내용 할 거 없습니다. 맞죠? 끝난 내용이지만 무리함수도 간단합니다. 무리함수도 간단한데 일단 무리식보다는 유리식이 중요하다. 유리식은 좀 많이 중요하다. 알겠죠?